안녕하세요,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캐나다 주마다 약간씩 법이 다르긴 하지만은 캐나다의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한국과 또 무엇이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캐나다에는 자동차 검사가 없습니다. 약간 주마다는 법이 다른데요. 배기가스의 검사가 있는 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캐나다 중부지방이지만 자동차 검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2년에 혹은 1년에 뭐 그런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는 게 없겠죠. 한국은 디젤 차들이 워낙 또 내연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는 대형차, 큰차, 승합차들은 또 어떤 차들은 1년, 어떤 차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오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자동차 검사를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검사가 어떻게 이루는지 제가 그 법과 그 진행을 엄청나게 잘 압니다. 예, 그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수입이라든가 전국적인 자동차 정비소 그다음에 교통안전 공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공예 때문에 한국은 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자동차 검사가 제도가 없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두 번째가 한국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마 캐나다 전 지역이 비슷할 겁니다. 자동차 전기 세금이 없습니다. 전기적인 세금. 한국은 뭐 6개월에 분기별로 한번 뭐 배기량에 따라서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뭐 지금은 더 비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뭐 저도 뭐 카렌스를 타고 LPG를 타고 다녔는데 뭐 화물차도 하나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화물차는 1년에 한 7,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승용차는 뭐 배기량 2000cc면 거기에 따른 뭐 10몇만 원,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차가 어마어마 많잖아요. 한국은 전국적으로. 그럼 그게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세적인 것을 원하지는 않는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동차를 새 차를 살때 혹은 중고차를 딜러라든가 중고차 매장에서 살때 당연히 그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한 직거래할 때도 예전에는 자동차 세금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주위가 한 2, 3년 몇년 전에 5,000불 이하는 자동차 세금을 안 내고 정확한 액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액수의 높은 비용이 한국으로 말하면 5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뭐 세금을 안 받고 중고차 거래할 때 이게 그 이상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승용차를 중고차로 샀지만은 저도 리오를 세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딜러에서 익스플로러로 샀지만 중고로 그것은 딜러이기 때문에 중고차지만 세금 내야 될것 같고요. 새 차는 당연히 내야 할것 같고. 그렇지만 정기적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돈을 세이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자동차 다세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 팔때 너무 편리해요. 뭐냐면은 한국처럼 뭐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 뭐라고 그럴까 이게 서류 제출하는 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 중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종이가 있거든요. 그 뒤에 파는 사람의 사인하고 액수만 적으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뭐 직거래할 때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시운전을 해보고 그 사람이 등록증을 주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등록증 이게 뭐 크지도 않아요. A4 용지의 4분의 1 정도만큼 길쭉하기도 한데 거기에 액수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차를 팔았다는 사인만 해주면은 그걸 갖고 자동차 등록 그 보험등록관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엄청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번째로는 자동차를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뭐열 대든 백 대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책임보험 같은 보험이 의무적이잖아요. 내가 이 차를 운행하고 하지 않고 있어도 집에 놔두고 놔두면은 이게 뭐 자동차 검사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검사 때 책임보험 그런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보험을 안 들게 되면은 이게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이렇게 세금이 쭉 벌금이 올라가요.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도 그냥 내가 차를 여러 대 갖고 그냥 내 땅에다 세워놓으면 돼요. 남의 땅에 세워놓으면 견인조치되고 불법이지만은 내가 뭐 시외곽에 산다 아니면 시내에서도 거라지라든가 뒤뜰이 엄청 넓다 그러면 차를 뭐 다섯 대, 열 대를 갖다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번호판을 안 붙여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딱 필요할 때만 이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차에다 그 보험을 옮기고 또이 차를 여름에 안 타고 이제 다른 차를 타고 싶어 겨울이 돼서 이 차를 그럼 2차 보험료를 요리 옮기면 됩니다. 그것은 SGI라든 사스케치완 가버먼트 보험회사에 가서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차액만 더 내든지 더 빼주든지 그렇게 하고 이게 자동차 보험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 이리저리 그리고 차를 안 탄다 그러면은 차를 뭐 당연히 운행 안한 경우는 뭐집 앞에 세워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대든 100대든 마음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놔둘 자리만 있으면. 이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번호판도 옮기는 게 아주 편해요. 이게 뭐냐면 이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번호판을 내가 이거 처음에 등록할 때한 대를 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종이 스티커가 플레이트라 하면은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같이 요 차에다 이차 등록 번호판을 또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차를 타고 싶어 그러면 이 차에다 번호판을 또 여기 붙여요. 이런 식으로 가서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마음대로 옮기고 자동차 번호판도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는 거. 단내 차의 합법적인 한대에서 남의 차에다 붙일 수는 없고 내 앞으로 이전을 해서 내 차에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뭐 자동차를 10대, 5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세워놓고 뭐 이쪽 부품 띄어다가 이쪽으로 붙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차 타고 다다 고장 나면 이차 타고 쉽게 쉽게 옮깁니다. 그게 뭐 캐나다에 미국이 아마 법인 것 같아요. 막 룰인 것 같아요. 예. 자동차 문화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번호판도 쉽게 옮길 수가 있고 차도 뭐 당연히 안 타니까 보험 넣을 필요도 없지만 차도 내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점 이제 다른 거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또 번호판도 정부에서 주는 정해진 번호판이 아니라 또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자동차에 나만의 이니셜, 나만의 글씨를 새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브라이트니까 BRIGHT를 이름을 번호판에 새기고 싶다 그러면 돈을 더 주면은 아마 100불 이하인 것 같아요. 일반 번호판은 한 2, 30불 하는데 한 3만원, 2, 3만원 하는데, 그 번호판은 특수 제작해야 되겠고, 내가 나만의 번호판이니까, 내 이름을 새길 수가 있어요. 단지 영어죠. 이게 글자 수는 제한이 있어요. 7자리인가, 8자리인가. 근데 이제, 마음대로 그것을. 뭐, 웃긴 예로, 노바스코샤에, 인터넷에 노바스코샤 그래펄, 이거 한번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펄, GRABHER. 그래펄이라는 게 그분의 성이에요, 성. 영어 성. 근데 그분이 그 번호판을 이렇게 달려고 그러는데 그 노바스코샤 정부에서 이 번호판은 내 허가 인정을 안 해줘. 왜 그러냐면 그래퍼리라는 게 여자를 붙들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약간 매춘의 그런 의미, 성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성, 너는 성이지만 이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좀 불미스러운 느낌이 날수 있을까? 번호판을 너한테는 허가해주지 않겠다 해서 그분이 그 가버먼트하고 법적인 소송을 해서 아마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걸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재밌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성 아니면 내 이름, 내 이니셜 어떤 글씨든 어떤 숫자든 조합을 해서 남이 이미 하지 않았으면 그 번호판을 내 마음에 드는 글씨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마지막 하나 특징은 자동차 보험이 이게 한국은 뭐 나라가 작기 때문에 딱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라가 크다 크고
또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버넌트에서 자동차 보험이기 때문에 큰 자동차 회사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리고 그 대신 아주 저렴합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어떨 때는 반값 이상도 저렴하고 그래요.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재미삼아 들어보라고 오늘 제가 시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